자, 순환적 경기 변동에 오늘 관련해서 자, 시험 문제의 경기 변동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기 변동의 이 측정 지표, 자, 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이 측정 지표도 지문에 가끔 우리 출제를 하죠.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징은 또 26회 시험 정답 물었는데 최근에는 시험 문제 정답은 이 순환적 변동에서 우리가 21회 시험부터 25회까지는 여기서 정답 물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순환적 변동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환적 변동은 이런 의미겠죠. 경기가 추세선인데, 자, 회복 시장. 이렇게 해서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동산 경기의 회복 시장. 일반 경기에 호우 경기에 해당하는 부동산 경기는 상향 시장. 그리고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경기의 후퇴 시장. 일반 경기에 불 경기에 해당하는 뭐죠? 하향 시장. 이렇게 네 가지 순환 국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순환적 변동은 이네 개의 순환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일반 경기 변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순환 국면이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점을 통해서 뭔다? 우경사 좌우 비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는 경기에 우리는 가격이 상승하는 확장, 팽창 국면이고, 여기는 경기에 뭐죠? 수축 또는 위축 국면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이 이 후퇴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강해 가는 국면의 시장이 하향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하향 시장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한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보면 뭐가 돼? 상한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향 시장에서는 공실률,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은 최대가 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된다? 최소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래는 특히 저조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하향 시장은 경기의 불황에 약한 부동산, 규모가 큰 주택이나 호화주택은 가격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가격이 점점 하락하다가 이 정점을 통과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회복 시장으로 접어들면은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비슷하면 기준 가격, 밑에 있으면 하한선이 되겠죠. 자, 그리고 회복 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회복 시장에서는 개별 부동산별로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동산 거래도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국면이죠. 자, 여기서는 공실률은 뭐 한다?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공가율도 감소하고, 건축 자재 수요도 증가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많아지는 형상이 나타나면은 회복 시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장에 접어들면 상향 시장인데, 이 상향 시장에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실률은 뭐가 되죠? 최소가 되겠고, 건축, 우리가 허가, 신청 건수는 뭐가 된다? 최대가 되겠죠. 자, 시험에 여러분 22회, 3회 정답 물었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에 있어서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22회 3회는 정답 질문. 25회 6회 또 출제했죠.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상향시장에 있어서 내용이죠. 자, 여기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되죠. 자,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16회, 21회,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 가격이 뭐 한다? 하락을 하죠.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고 하고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 입장에서는 뭐를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환적 변동 이외에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 시장이 뭐죠? 안정 시장이죠. 안정 시장은 이렇게 가죠.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니까 현재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경기의 불황에 이 강한 유형의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시장이 안정시장이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 등은 어떻게 돼요? 경기 불황 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해요. 그렇지만은 호황에 이르러서는 가격의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 관련된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보시고요. 순환적 변동에서 정답 질문을 많이 묻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129페이지에 거미집 이론이 나오죠. 자, 에치켈이죠. 여러분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별표 두개 정도 해서 확인 정도만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작년에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인데, 자, 이 거미집 이론은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정 시장에만 대표적으로 뭐죠? 농, 축산물 시장이라든지 이 건축물 시장에 적용을 하죠. 즉, 뭐에서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 생산 기간이 뭐다? 장기. 생산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농축산물, 건축물 시장의 불균형 상태. 자, 이런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 불균형 상태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무슨 상태?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하는 걸 동태죠. 동태적으로 분석을 한 모형입니다. 동태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돼요? 올해 2017년도의 수요량은 올해 2017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고 2017년도의 공급량은 전해의 전기의 가격, 2016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왜?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어요. 생산 기간이 장기다 보니까 공급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AI 사건, 조류 독감이죠. 요 사건 때문에 살 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우리 병아리에서 키워서 계란을 낳고 공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이 안 되니까 뭐야?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면 가격은 오르죠.
그런 시장이 많이 나타나요.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그래서 가끔 나타나는 게 배추 파동. 우리 보면 제일 많이 나 배추 파동. 그리고 마늘 파동. 옛날 보면 양파 파동.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옛날 보면 농산물, 축산물은 별로 안 나타나다가 요즘에 나타나대요. 뭐 요즘에 AI 또 뭐가 있어요? 요즘에 구제역. 여러분 그 AI나 구제역 같은 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막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병은? 있었죠. 근데 그때는 별 문제 없는데 왜 지금 뭐 이렇게 난리? 예? 왜 지금 난리 칠까요? 우리나라요, 우나사람 너무 고고한 걸 좋아해. 그거 먹어도 아무런 관계 없는데. 예? 옛날에 안 먹었을까요? 아, 옛날에 그거 죽은 것만 그거 뭐야 파묻으면 되고 괜찮아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여러분 감기 걸려도 죽어요? 예? 그 조류독감이 감기예요. 여러분 우리 스페인 독감한 그 옛날 유럽의 인구 120만 명 죽었듯이 심하면 죽겠지만은 또 우리 뭐야다 인간 내성이 있잖아요. 강하면은 괜찮은데 똑같아요. 먹어도 관계없어요. 뭐만 하면 돼? 죽이면 되지. 균을. 그러니까 뭘 하면 돼? 고도로 끓이면 죽여. 근데 그걸 살처분 하면은 환경 피해가 더 심한데.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해도요 생겨요. 우리나라만 생겨? 이번에 미국도 생기잖아요. 예? 일본도 생기고. 왜? 새가 가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옛날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살처분은요 안 좋은 거예요. 왜? 그 살처분하면요 마취제를 탁 해서 산걸 그대로 어떻게 돼요? 수면 상태에서 그럼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나중에 침전물로 해서 여러분 지하수 오염시켜요. 흘러나와서 그게 더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골치 아파요. 앞으로 지하수 이용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의 박사 중에 지하수 박사가 많이 없어요. 거의 대기 이런 오염 그쪽으로는 많은데 지하수 연구하는 박사.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적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머리 가서 지하수 먹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 우리 학교 어디 뭐 여행 가면 절대 먹지 말라 해요. 왜? 그 잘못하면 이질성 세균 걸려요. 더안 좋습니다. 그럼 약도 없어. 웬만하면 안 먹는 게 낫다. 자,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농축산물 시장 뭐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유형이 나와요. 그세 가지 나오죠.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요세 가지를 출제를 하는데 우선 수렴형은 우리 안정적 균형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매년 나와요. 하여튼 거미줄 이론만 나왔다 하면은 매년 출제되는 것마다 요거 출제할 때마다 나오는 게 수렴형이 왜 안정적 균형이니까 출제할 때마다 냅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거든요.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요 점이 뭐죠? 균형이야. 그러면 이 점은 뭐죠? 불균형. 그럼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뭘로 균형으로 접근해 들어가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수렴형, 안정적 균형이야. 자, 안정적 균형 조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안정적 균형 조건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커요. 자, 탄력성은 그럼 기울기가 완만하면 어떻게 돼요? 탄력적 1보다 크고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이니까 0과 1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 있거든요. 역관계이기 때문에 부동방향은 바뀌어요. 요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왜? 발사는 요거 반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면 좋아요? 수요가 뭐?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수요가
수요가 기울기 완만한 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무슨요? 수렴형, 수탄수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무슨 형태? 수렴형, 수탄수 이렇게 암기하면은 쉽게 되고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관계만 기억 잘 해두면 되죠. 자, 그럼 2번은 뭐죠? 발산. 자,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이죠. 자,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는데, 자, 이런 형태로 가겠죠. 자, 2번은 이 점이 이런 형태로 계속 뭘로 간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발산형. 요거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즉 무슨 얘기죠? 수요. 여러분이 수렴형과 반대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절대값은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절대값 주는 거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이번은 수요 곡선이 크죠. 그럼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뭐죠? 비탄력적 0과 1 세는 값. 공급 곡선은 완만하니까 탄력적이죠. 1보다 큰 값. 그러면 어디가 크다? 공급이 크죠. 자, 이렇게 되죠.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갑니다. 자, 요거는 뭐의 경우? 비탄력적일 경우. 요건 발산형, 요건 수렴형 반대로 갑니다. 자, 주의할 건 요건 또 뭐라고 암기하면 돼? 공급이 뭘때 공급이 탄력적일 때 무슨 형태?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형. 그래서 여기는 수탄수 공탄발 이렇게 암기하면 좋죠. 수탄수 공탄발.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안 틀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가 뭐죠? 순환형은 이런 형태죠.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주어졌을 때, 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2번은. 자, 어떤 형태냐. 이 점이 이런 형태로 계속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이 형태가 순환형. 순환형은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이걸 물었죠. 작년 시험에 요세개다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뭐 여러분 숫자 나왔으니까 비교만 하면 돼. 비교. 비교하면은 상당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내면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을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6번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죠, 최근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경제론 우리 5문제 출제되는 범위였죠. 총론 3문제, 경제론 5문제에서 이제 8문제 출제되는 우리가 내용을 배웠고요. 우리가 다음은 우리가 시장 이론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149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부동산 시장이란 양, 질, 위치 등 유사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이스란 학자는 부동산 시장을 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가액을 결정한다든지, 경쟁적 이용에 따르는 공간 배분, 토지와 공간 이용의 패턴을 결정하는 것, 또는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업 활동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우선 고유의 시장 기능이 있어요. 이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교환의 기능이 있어요. 고유 기능이죠. 교환 기능은 부동산과 현금의 교환. 경기 침체 시에는 부동산의 평가를 통한 맞교환이 있을 수 있고, 소유와 임대에서의 교환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수요 공급은 부증성에서 한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도 있죠.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그에 따라 가격이 창조하는 기능인데, 이 얘기죠. 자, 여러분, 부동산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이다. 5억. 자, 매수자는 처음 불러본 가격이 3억이에요. 가격 격차가 있으니까 거래 계약이 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부동산에 관한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고, 매수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오면은, 이 정도 시간이 오면은, 이 정도 시간이 오면은,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충돌을 해서 여기서 4억의 거래 계약이 체결돼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처음 불러본 가격이 우리가 파괴되면서 수정돼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되죠.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또는 가격 형성의 기능이라고 하죠.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가격 형성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 경쟁을 통해서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고 160페이지 보시면 그 7번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오죠. 토지 이용의 유형. 자,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 주체에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 이 지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도심에서 거래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유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 지문을 최근에 지문상에 또 자주 내고 있고요. 자, 시험에 원래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자, 원래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토지의 특성. 자,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타난다.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토지 특성 중 우선 부동성이죠.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는 이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죠?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추상적 시장이 형성되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야 되는 정보 활동화가 강조가 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지만,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또 국지적 지역 시장이 형성이 되죠. 또 시험 문제 또 제일 많이 내죠. 국지적 지역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임장 활동이 또 강조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 이걸 우리는 마켓인데,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용도에 따라 세분시킬 수 있죠.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세분시키면 이 각각의 시장을 우리는 이 마켓 탭에서 서브 마켓이라고 해요.
서브마켓 번역을 부분 시장 또는 하위 시장으로 번역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용도별, 라든지 위치에 따르는 지역별, 또 부동산 매매 시장, 전세 시장 같은 권리, 형태별로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시장, 나누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의 분화라고 하죠. 시장의 세분화 또는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뭐가 형성되죠?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이 지문은 또 19회 시험에 한번더 출제를 한 지문이죠.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시장의 불균형.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죠. 전세 시장에서 불균형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 국지적 시장,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타난다? 토지 이용에 뭐가 나타나요? 외부성이 나타나요. 외부 효과. 토지 이용에 외부성,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는데 그 고정된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자, 이러한 외부 효과로 인해서 뭐를 가져오죠? 시장의 실패.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인 시장의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됩니다. 자, 이 질문 많이 나오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된다.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또 부동성과 부증성 등의 특성에 의해서 우리는 도시 토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택지를 조성 공급하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수급 조절이 어렵다, 곤란하다. 수급 조절이 어렵다, 곤란하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 나타나요. 수급 조절의 곤란성. 뭐로 인해서 우리는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급의 뭐로 인해서 시차, 이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수급 조절에 곤란하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정답도 두번 물었고 하여튼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된 용어죠. 그래서 수급 조절의 곤란으로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질문을 진짜 많이 출제합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질문을 많이 출제한다는 거죠. 자, 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자, 그리고 또이 제도적 특성, 이 제도적인 여러 가지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법적 제한이 많아요. 자, 법적 제한이 많다,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시장에서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저하다면서 또 가격의 왜곡을 또 발생시키죠. 자, 그리고 가격이 또 뭐야? 일반 상품과는 달리 또 가격이 비싸요.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 다수가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니까 소수의 구매자와 뭐가 존재한다? 판매자가 존재한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합니다. 즉,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수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왜곡을 또 가져옵니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또 가격이 비싸니까 우리는 자금의 유용성, 이 자금 조달의 가능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 자금의 또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자금의 유용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금의 유용성은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금리. 금리와 연관되어 있다. 금리. 요즘에 이 대출 금리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죠.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뭐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나타나죠. 매매 기간에 장기성,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구매 자금 모으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 예? 자,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 축적 기간이 오래 걸린다. 장기성이 나타나고 매도자 입장에선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가격이 비싸면 황금성 면에서 곤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는 거.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죠. 자, 또 개별성의 토지의 특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동산 상품은 일반 상품은 표준화돼서 대량 생산이 되겠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비표준화돼서 대량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도매상 소매상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유통기구가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죠. 자, 이러한 비표준화로 인해서 또 차별화된 수요회가 나오죠.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획일화된 수요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비조직화가 되죠. 비조직화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고 중개보호소 같은 이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러한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의 은밀성, 비공개성이 나타나죠. 거래의 은밀성, 비공개성이 나타납니다.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이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 자금 출처된 세무당국 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선 확인을 우선 해보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시험 문제 올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에 효율적 시장. 자, 이 효율적 시장은 원래 주식 시장에서 가설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가설을 우리 실증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이론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효율적 시장은 시장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이 됐을 때 시장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부가 어떤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그 지역의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에서 이 과거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정보, 자,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다. 자, 이 과거의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만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가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 이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과거에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어떻게 변동할 것이냐, 이걸 분석하는 걸 기술적 분석인데,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기술적 분석을 모두 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우리는 획득할 수 없다.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뭐는 획득할 수 있죠? 우리는 정상 이윤,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면 정상 이윤인데, 이 정상 이윤은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으면 뭐가 돼?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인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죠.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크면 초과 이윤인데, 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더 우수한 정보.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와 같은 더 우수한 정보. 자, 여러분 우수한 정보를 획득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와 같은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한다. 자,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는 있어요. 이 경우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럼 이러한 과거의 정보에다가 뭐가 더해주죠?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자,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또 정보 비용이 또 존재를 해요. 자, 이때 요두 가지,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이러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계획, 사업계획 발표했다. 그러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이다. 기본적 분석.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그렇지만은 또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우수한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 또 초과이익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자, 여기다가 이 공표된 정보죠. 공표된 정보. 여기다가 무슨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표된 정보에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는 무슨 정보? 네? 기업의 뭐죠? 비공개된 내부 정보죠. 기업에 있어서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 아직 주식시장에 공시되지 않은 내부 정보인데,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미리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된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작년에 출제했었죠. 또 지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모든 정보가 시장에 다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라는 이 가정, 완전한 이 정보라는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된다.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바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반영됐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약성, 중강성은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강성은 시장 내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결코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작년에 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100 우리가 5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효율적 시장의 정도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선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높고 후진국일수록 효율성의 정도는 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 시장, 여기서는 어디?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무슨 시장?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이고 미래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 155페이지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6페이지 보시면은 할당적 효율성인데, 자,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